아, 저분이 아주 큰 꿈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좀 보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분의 행보를 보면은 네. 굉장히 야망이 불탑니다. 지금 벌써 딱 보면은 이 선수들 눈에는 보여요. 아, 보여요? 예. 아. 아, 저분은 대권의 길을 가는구나. 아. 그래서 보이잖아요. 아. 흔히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인적 청산을 할 것이다. 이게 해야 맞거든요. 네네네. 그런데 이분은 참 포용을 하더라고요. 더 절묘한 것은 기자들이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냐. 사실 정치권에서는 네. 공천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네. 굉장히 핵심적인 네. 문제가 되기 때문에. 그러나 이제 바로 그 점이 이제 제가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인데 예. 여전히 이제 당의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좀 잘했다는 소리를 듣는 비대위원장이 되면 예. 그 사람이 이 당의 위원장을 박탈한 사람을 예. 공천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게 될 겁니다. 우리가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지만 당협위원장이 공천의 길로 바로 가는 거예요. 네네네. 여러 가지를 보면 대권의 길로 가는데 제가 그 말씀을 해드려서 아마 뒤에서 혼자 웃었을 거예요. 야,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박지원이가 해줘가지고 다 보도가 돼서 국민들이 아는구나. 이런데 또 절대 안 한대요. 또 그렇게 해야지 대권의 길로. 그렇죠. 거죠.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거기서도 확신하셨군요. 예. 네, 그런데. 예전에 그럼 저 청와대 정책실장 있을 때도 그때도 알아보셨어요? 그렇죠. 아 그때도요? 아니 그때도 네. 자기는 정책실장,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. 그런데 그때도 늘 경쟁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제가 가장 샥하게 느낀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우리 국회에서 한창 논할 때 제가 예. 원내대표였단 말이에요. 근데 그분이 총리로 추천을 받으니까 네네.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. 그런데 그 전화 내용은 내가 밝힐 수는 없고 뭐 빠른 얘기 아니에요? 빠른 얘기인데 왜 안 밝히시면 그런데 또 거기까지 밝히면 재미가 없어요. 그래야지 초단들이 네네. 커가는데 그런데 지금 탄핵이냐 뭐냐 이 명제 경각인 대통령의 총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보통 권력력이 아니면 안 나서는 거예요. 더 재미있는 것은 비대위원장으로 가기 전에 한국당 국회의원들을 부단히 많이 접촉했더라고요. 이런 거 보면 저는 대권의 길로 가고 본인은 안 간다고 하면서 좀 속으로 박지원 감사하다 하고 할 겁니다.